너무 가까이 좀 하지 마.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?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.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, 아무 관계없는 고정에 관한 이야기,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.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될 악습이고, 그럴 힘으로 경제에 관심 더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더 나은 대안도 만들어내고,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. 대표님, 12일 오전에 검찰이 한 번 더 출석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응하실 계획이신가요?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?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? 소환을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입니다. 조사 과정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이태양 변호사께서 설명하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